우리가 이게 뇌가 이렇게 대뇌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손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뇌가. 이게 뇌야, 뇌. 여기에 이게 신피질이야, 신피질. 신피질. 이렇게 있어요. 신피질. 그런 신피질은 뭐요? 0.2mm 감자 껍질. 감자 껍질 정도의 두께야. 그게 뇌를 둘러싸고 있는 심피질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창조, 생각, 자유, 이런 걸다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데기, 이것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그걸 우리는 정신이라고 그래. 이 신피질을 우리는 정신 좀 차려라. 알겠죠? 정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름이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 이 말이 우리 뇌를 말하는 거야. 이게 구름처럼 생기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 말이 신피질을 말하는 거야. 무슨지 알죠? 이 뇌가 이렇게 커도 실제 우리를 움직이는 정신은 어디에서? 이 뇌의 껍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피질이야. 그래서 왜 신자가 붙었냐?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했어. 새로 발견했대서 신피질이라고 그래. 우리는 옛날 과학자들은 뇌 안에 그게 우리 생각이 있는 줄 알았어. 뇌 안에 우리 정신이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뇌 껍데기, 감자 껍질에 우리가 사과를 까면은 사과 껍질에 영양이 거의 다 있는 거 똑같아. 무슨지 알죠? 처음에는 사과 알맹이가 좋은 줄 알고 깎아 먹었어. 그래. 그런데 실제는 사과 껍질 부위가 전체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옥시토신이나 포도도 마찬가지야. 껍질이 전체 영양소도야. 안에는 허당이야. 내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뇌도 똑같았다는 걸 이제 과학자들이, 뇌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뇌 껍데기에 모든 게 들어있지, 뇌 안에는 그냥 그거는 신호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뉴런들만. 알겠죠? 이게 신피질이라고 하는 거야. 새롭게 피질을 발견했다. 그런데 고피질은 옛날 피질이야. 이해가죠? 옛날부터 있던 고피질, 그 고피질은 신피질 밑에 있어요. 신피질 밑에 고피질이 이렇게 또 싸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 이 고피질은 신피질은 정신이고, 고피질은 정신을 보완해 주는 역할만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요알 가운데, 맨 가운데 길게 뇌관이 있어. 이 뇌관 사이에 간뇌가 있어. 이 뇌관 안에 간뇌가 있다고. 알겠죠? 이 간뇌가 심피질과 고피질과 간뇌가 우리의 뇌의 세 가지 요소야. 뇌는 이세 가지로 움직여. 척두엽, 전두엽 이런 거는 위치를 말하는 것일 뿐이지. 그 척두엽이나 전두엽을 싸고 있는 심피질과 고피질과 그 안에 있는 뇌관. 요렇게 세 가지. 그러면 뇌관은 사과의 안에 있는 씨에 위치해 있어. 씨. 그게 사과의 씨야. 그리고 요 신피질이 정신이고, 고피질은 잠재의식이고, 이 안에 있는 뇌관은, 간뇌는 무의식이야. 무의식. 무슨 말인지 알죠? 간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몸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있고 여기 목이 있잖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잘 보세요. 심피질, 고피질이 하는 일이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 목 밑에 목구멍으로 쏙 내려가서부터는 뭐예요? 간내가 하는 일이야. 간내가. 이 대가리 목 꼴깍 하는 이 목까지만 내간이 우리의 심피질과 고피질이 장악하고 이 목구멍에서부터 내려가 버리면 여기 입 안에 있을 때는 씹고 싶은 만큼 씹어.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소화시켜. 맛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실컷 느껴. 야, 커피 맛있다. 목구멍으로 꼴딱 넘어가면 맛을 몰라. 그다음부터는 내가 소화시킬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혓바닥을 벗어나면 그날이 그게 마지막이야. 감각의 세계를 끝난다는 거야. 모든 맛과 향과 느낌과 기쁨과 이거는 이 목에까지만 존재하지. 목을 딱 지나는 순간부터는 이 심피질과 고피질은 노타지야. 간내가 하는 거예요. 내간이 한다 이 말이야. 내 말 이해가죠? 아무리 소화를 하고 싶어도 아, 나는 소화라고 하는데 소화가 안 되네. 나는 배탈 나지 말라는데 배탈이 나네. 나는 배가 아프지 말라는데 배가 아프네. 여기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맛도 느끼고 씹고 잘게 부시고 다 할 수가 있으나 이거는 정신이 하는 거예요. 심피질과 고피질이 하는 거고 이 목구멍을 딱 벗어나면 이건 제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의지대로 할 수가 있어요. 2단계는 무의식이 하는 거예요. 2단계는 무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고함 많이 지르고 남하고 많이 싸운 사람은 소화가 안 되네. 소화가 안 돼. 아니 그게 소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겠지만 이 얘가 너무 많이 싸우고 난리 벼락을 하고 나면 이 간내 내간이 소화를 안 시켜줘. 다 그놈 한 행동을 기억해놨다가 간내가 그게 적절한 보상을 줘버려.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목구멍까지 들어갈 때는 색성향 미촉법 안입이 설신이 거기다가 색수상행식 물질감각 인식 반응 정보 다 느껴. 목구멍을 딱 넘어가면 없어. 맛도 몰라. 여기 들어가면 맞아요. 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일어나지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없어. 없어져버려. 모든 몸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1군 사령부와 2군 사령부로 논하져 있어. 내 말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 쪼대로 쳐다보고 이 짓을 하지만 여기 들어가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 군데도 없어. 뭐 요 간이 맥혔다. 뭐 요 췌장이 좀 잘 염증이 생겼다.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 정신 가지고는 불가능. 이해갑니까? 지금 내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우울증이라는 이런 정신병이 자기 위주로 요 내 안에서 자기 입맛에만 좋은 것만 들이치하면 여기서 설탕을 좋아하면 여기는 당뇨병을 만들어내. 맛을 보여줘. 넌 그래 설탕 계속 집어넣어라 이 주둥아리로. 어, 우리는 네 당뇨병에서 복수한다. 여기서 나쁜 걸 내려주면 여서는 복수를 준비해. 여기서 간도 멀쩡하니 다 멀쩡한데 여기서 술을 계속 주둥아리에다가 야 맛있다고 남기지. 그러면 요 목 밑에서부터는 복수전이 벌어져. 간이 썩어가고 여기서 담배를 계속 피네. 맛이 기똥차다는 거야. 막 마시면서 허, 맛있대. 그러면 여기서는 물질 감각 인식 이런 걸 느낀단 말이야. 정신은 여기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우리 국민이 투표하는 정신이 여기에서만 투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잘 살고 못 살고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여기에서만 심피질해서 고피질해서 끝장을 내버리니까 나라가 요모냥 요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체하고 비교하니까 이해가죠? 아, 여기서 맛있어 담배가. 술도 맛있네. 그래 실컷 먹어봐. 얘들이 반란 일으켜 안 일으켜? 구토가 올라오고 말이야. 야 넣지 마라 이 자식아. 구토를 해요. 위에서는 먹는데 밑에서는 구역질이 일어나.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내리보내면 얘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반대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서 담배를 먹거나 술을 먹으면 폐가 나빠지고 위장이 나빠지고 췌장이 나빠져서 복수를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병. 여기서 막 고기를 내리보내네. 그래 맛은 되게 좋아. 고소하고 대장암이 걸려. 대장암으로 복수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 여기서 투표하는 거야 여러분은. 여기에서만 투표를 떡 애가 기분 좋다. 우리 고향 사람이네. 저 이쪽 지역 사람이네. 좋다. 찍어. 여기서는 걸베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여러분 기분 나는 대로 하면 이런 결과 오는 거 알아 몰라? 아, 내가 잘 설명해 주죠. 네. 여러분 하는 짓이 꼭 요래? 여기 혓바닥에 마음에 드는 것만 주워 먹고 혓바닥에 마음에 드는 것만 나불 나불 나불. 이 자기 몸은 생각도 안 해. 이게 자기 후손이야. 자기 조상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야 이게. 여기다가 그냥 도둑놈들만 맨날 뽑아. 몸에 나쁜 것만 계속 주둥아리 집어넣어. 에, 우선 달콤하니까 내 고향 사람이야. 아우, 내 지역 사람이야. 좋아하시네. 하늘에서 와 있는 자를 알아봐야지. 에? 맞아 맞아요. 이 안에 간내 내간이 이렇게 길게 깊이 숨어 있어요. 이 내간의 충격을 받은 걸 내진탕이라고 그래. 이제 이해갑니까? 이런 데가 충격받은 건 내진탕이라 안 해. 그 내진탕이 오려면 어지간히 세게 부딪혀가지고 이 내간이 상처를 받을 때 내진탕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런 뇌는 여기 봐요. 이런 뇌는 한 보따리 잘라내도 괜찮아. 칼로 한 보따리 잘라내도 내간에 상처가 안 갔으면 괜찮아. 왜? 피질은 있으니까. 피질은 놔두고 있으니까 심피질, 고피질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안은 가위로 얼마든지 도려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무슨 일 알겠죠? 진짜 베개는 여기 숨어있어. 사과 껍질이 중요하고 사과 중간에 살은 그냥 폼으로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과 씨가 맨 가운데 숨어있어. 맞아. 그게 내간이야. 알았죠? 이게 여러분들의 모든 이 아랫도리를 결정해. 운명을 결정해. 넌 당뇨병이 걸려 임마. 넌 고혈압이야. 너무 고기를 많이 집어넣어줬어 임마. 넌 설탕 너무 많이 처먹었어. 먹는 데는 간섭을 하나 안 하나? 아, 얘들이 간섭을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서 복수만 하는 거야. 들어온 대로 대가를 보여줘. 그래서 이건 무의식, 잠재의식, 의식. 알겠죠? 이렇게 우리 인체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의식이 이 간내를 움직이려면 기술이 필요한 거야. 그게 뭐요? 잘 들어요. 이 간, 이걸 움직이는 기술, 이 심피질과 고피질이 이 내간을 움직이는 간내를 움직이는 기술, 그게 허경영이란 이름이야. 자, 그게 이렇게 우유를 넣으니까 물하고 단백질하고 분리돼 안 돼? 분리되죠? 이렇게 분리돼서 단백질은 위에 떠 있고 물은 밑에 있죠? 이게 몇십억 년 가도 이대로야. 왜 우유가 안 썩어? 내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내 사진 붙어 있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해가죠? 예. 이 허경영이란 이름을 부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내가 허경영 이름을 부르면 이 간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여기가 좋아져 안 좋아져?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맞죠?
여기서 불로 제끼지. 그러면 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 위에는 이것을 움직일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지켜약이 뭐예요? 허경명. 그것이 간내를 진동시켜서 간내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울증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겠죠? 요거 요 속에는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꼭 내라는 것이 들어있어. 하, 내가 누군데 이런 짓을 하고 있냐. 하,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런 거 기억하면 되나 안 되나? 아, 나는 어디 봉사를 더 할 데가 없는가. 내 손발이 이렇게 못이 베끼지 않고 있는 이 자체가 부끄럽다. 옛날 우리 할머니 어머니 손을 한번 봐봐. 야, 내가 이러고도 내가 돌아가서 다음 세상에 내가 좋은 곳으로 가겠나? 맞아, 맞아요. 근데 자기 손에 물 묻혔다고 그걸 삐져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투표하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내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서양 사람이 왜 이 한반도 마지막에 있는 여기를 오리엔탈으로 여기서 동방의 등불이 나온다 이런 말을 했겠냐 이 말이야. 알겠죠? 허경영의 등장을 이미 알고 있었어.